다른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눈이 좀 뻑뻑하고 이럴 때 눈앞에 뿌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예. 제가 좀 시력이 안 좋았을 건가요? 일단 저랑 눈싸움을 한번 해보시죠. 눈싸움이요? 눈싸움을 하면 조금 맛있어요. 그래서 시작된 세기의 대결. 자타공인 눈 건강의 상징 안과 전문의 이길. 젊음으로 밀어붙인다. 20대 대표 PD 장성. 장성 나이로 이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준비 시작. 그래도 어리시니까 20대시니까 벌써 좀 떨리는데? 오 뭐야? 견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늦어서 순식간에 넘어갔어. 이게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네요. 제가 봤을 때는 PD님은 조금 심한 눈 건조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제가요? 오래 못 버텨서? 눈싸움 하나 줬다고 무슨... 눈을 원래 한번 깜빡했을 때 5초 또는 10초 이상 유지하는 것을 실제로 안과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BUT라고 해서 브레이크업 타임. 그래서 눈물이 이제 유지되는 시간을 측정하기도 해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버티는 눈싸움은 15초 이상이면 양호, 10초 이하면 안구 건조증 의심, 5초 이하면 심한 안구 건조증이 예상된다네요. 눈물은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까지 안구 표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눈물이 부족해지면은 안구 표면이 제대로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대해서도 민감도가 증가되면서 눈을 깜빡이지 않고 오래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현대에는 스마트폰이나 PC 같이 전자기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또 꽃가루나 미세먼지 같이 계절적인 또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안구 건조증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안구 건조증의 86%, 뭐 거의 90%는 마이봄샘이라는 눈꺼풀 밑에 기름 공장의 기능 저하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름샘인 마이봄샘이 막히면 기름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눈물이 쉽게 증발해 건조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구 건조증이 의심되는 담당 PD의 눈 상태는 어떨지? 눈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각막부터 수정체, 망막, 시신경까지 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특별히 숨어있는 병은 없는데 역시나 이제 눈 건조는 이제 심하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깜빡했을 때 이렇게 눈을 깜빡하면 사실은 눈을 덮어주는 눈기름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눈기름은 거의 보이지 않고 그냥 물만 떠다니는, 그런데요. 물만 떠다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편집도 하시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기름 공장의 진짜. 분포도 눈 기름샘이 순환을 하다가 자주 막히게 되고 막히다 보면 결국 위축으로 빠지거든요. 1, 2, 3, 4단계 정도에서 한 2.5단계 정도라서 좀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기름샘인 마이봄샘이 막혀 안구 건조가 심한 상황이라네요. 네, 뭐 일단 눈을 좀 쉬어줘야 되는데 당장에 이제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좀 팁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잠깐만요. 눈 건조를 예방하는 한수. 궁금하다, 궁금해. 요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에이? 이거요? 건조한 눈을 지켜줄 비장의 무기. 면봉과 수건. 첫 번째는 수건으로 온찜질을 해주는 건데요. 수건을 이제 물에 적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한 3분 정도. 그런 다음에 눈 위에 올리고 5분에서 10분가량 온찜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온찜질은 눈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서 눈의 혈류를 일단 걸어줍니다. 또한 마이봄샘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 완화에 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면봉으로 이렇게 온찜질을 통해서 녹록해진 그런 기름샘을 청소해 주시면 되는데요. 직접 대고 닦아주는 건가요? 인공 눈물에 적셔서 위 눈꺼풀은 아래로 쓸어주시고 아래쪽 눈꺼풀은 위로 향하게 눈 마사지하면서 배출을 하시면 되는데 송골송골 눈기름이 나오는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면 촉촉하게 아까 적신 면봉으로 가볍게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뜻한 수건 온찜질과 면봉 마사지. 건조한 눈 지키는 방법 참 쉽죠잉? 그런데 이런 마사지도 좋지만 일상 속에서 눈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게 더더욱 중요합니다.